6.1 지방선거에서 수장이 바뀐 충남도에선 달라진 정책 방향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무상 교통요금 등 복지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안면도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. 강진원 기자입니다.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일자리 창출과 교통망 확충 등 경제 건설 쪽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. 복지를 가장 앞에 내세웠던 양승조 현 지사와는 도정에 대한 기본 시각이 다른 겁니다. 어마어마 선거 때 선심성으로 포퓰리즘으로 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. 기존 복지 정책은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습니다. 신혼부부 등에게 낮은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더 행복한 주택은 중단이 확실하며 18세 이하와 7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무상교통은 추진 방식이 달라질 전망입니다. 전에 버스비 정도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주려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노인 어른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든가. 또 당선인과 호흡을 맞출 정무직 인선도 물밑에서 진행되면서 대폭 물갈이가 전망됩니다. 문화체육부지사는 이름과 역할을 바꿔 정무부지사로 환원되는 등 조직 개편도 있게 됩니다. 김 당선인은 도 본청 정무직 인사들과 20여 명에 달하는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게 상식적이며 알바끼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인수위원회도 차별화된 도정을 위해 김 당선인과 대통령의 지역 공약 160여 개를 검토 중으로 이 가운데 당선인의 철학을 잘 담아낼 50여 개를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대 현안인 안면도 사업은 인수위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입니다. 4개 지구로 분리해 개발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로 이미 3개 지구는 본 협약을 마친 터라 검토 결과에 따라 큰 혼선이 예상됩니다. 좀 더 심층 있게 논의를 해서 당선인과 함께 특별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중단한다거나 변형한다거나 당장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. 양승조 현 지사와 김태흠 당선인의 정치 철학과 성향이 크게 다른 만큼 차별화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TJB 강진원입니다.